그렇게 한 끼의 인연이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. 김천에서 만난 김명임 씨는 동네에서 소문난 인연 부자라는데요. 잡았잖아. 잘 잡지? 메뚜기보다 내가 더 빨라야지 이걸 잡아. 요새 젊은 아들 시내 사는 사람은 이거 몰라. 또 잡았잖아. 눈에 딱 보이다 하면 나한테 꼼짝 마라. 아이고, 메뚜기들과도 인연이 좀 있으신 것 같죠? 내 눈에 띄다가 죽었어, 고마. 매일 논과 밭을 부지런히 누비는 이유는 챙겨야 할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기 때문이랍니다. 요거 애기꽃이 가루 무쳐가지고 반찬하면 맛있어. 자식 주는 재미로. 자식이 몇 명이나 되세요? 한 14명. 아들, 딸만 14. 조카와 손주들까지 더하면 수십 명이 될 거랍니다. 33년째 족발집을 하고 계시다는데요. 가게 일보다 자식들 챙겨줄 밑반찬 만드느라 더 바쁘시다는군요. 무슨 일 하는 거야, 뭐. 대한민국에서 일등이지, 일등. 좀이라도 꿈직거리면 먹을 게 생기는데 그래. 왜 손을 놀리? 고추 부각을 만들 거라고 하는데요. 밀가루에 버무린 다음 쪄서 말려놓습니다. 아이고, 근데 양이 보통이 아니죠? 준비해 두었다가 자식들이 하나 둘 오면 그때 그때 기름에 튀겨 부각을 만든답니다. 아이고, 주방이 즐겁지. 아, 요래 해가지고 줬을 때 맛있게 먹겠지 하는 마음이 지금. 맛보다도 아, 너들을 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 사랑이 문제지. 사랑 듬뿍 담아 매콤하고 고소하게 튀긴 엄마의 고추 부각이 주인을 기다립니다. 엄마, 오빠는 아직 안 왔어? 가까이 살다 영천으로 이사를 간 뒤 자주 못 본다는 큰아들이 가족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. 우리 제일 큰 아들. 아니 오늘 그 거네. 안 그러면 보기까지 들어서 막 할머니 감이 안고 난리 나는데. 지금 촬영해서 어색해요. 익숙하게 족발을 포장하는 솜씨가 한두 번 해본 실력이 아닌데요. 내 집처럼 가게 일을 하는 이 큰 아들도 사실 김명임 씨만큼이나 엄마가 많았답니다. 처음에는 시설에서 이제 만났지. 30년 넘은 것 같아요. 33년. 예, 35년. 4살 무렵 보육원 근처에 버려졌던 성남 씨는 수시로 바뀌는 보육사들을 엄마라고 부르며 자랐다는데요. 그 시절에도 한결같이 엄마의 자리를 지켜준 사람이 김명임 씨였다지요. 제 생일을 항상 기억해서 이제 전화를 며칠 주, 이제 그 전에 준다든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 생일까지 이제 챙겨주시니까. 그래도 지금까지는 뭐 아들 생일이나 뭐 손자들 생일이나 기억은 다 하지. 손도 빠른 데다 솜씨도 좋은 엄마 덕분에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는데요. 이 메뚜기 볶음도 그중 하나였다죠. 시설에서 먹으면 아무래도 이렇게 좀 식고 좀 맛이 밍밍하다고 해야 되겠나. 어머님은 뚝딱 해가지고 평소에 먹지 못했던 것들. 네. 그리고 제일 기억에 남는 것들은 지금도 자주 먹는 건 이제 메뚜기 반찬 같은 그런 거.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이라고 가을마다 논두렁을 누비며 다닌다는 엄마 마음 가득 담긴 별미입니다. 그저 언제든 와서 밥 먹고 가라는 게 전부였지만 갈 곳이 있다는 게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답니다. 크게 도움 준 게 아니지만 저들이 감사히 생각한 게 또 나는 더 잘해줘야 되겠다
할머니 되기도 힘드는 기라. 어? 어른 되기도 힘들고 말이 어른이지 어른 소리 듣기가 그래 힘드는 기라. 어른 노릇을 잘해야지. 어른 대우를 받기 위해서 먼저 모범이 돼야 되고. 내 편이 되어줄 어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뭐든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죠.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이 자애들하고 보지 마라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부모님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아무래도 그걸 좀 개방을 하니까 뭐 더 좀 당당해지고. 야들야들 맛있게 삶은 보쌈 한 접시까지. 아들이 교사 임용고시에 합격하던 날도 이렇게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잔치상을 차려내셨다죠. 제가 직장 발령 학교로 첫 신규로 발령 났을 때 이제 제가 그 학교에서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. 근데 어머님 직접 이제 과일하고 떡을 싸오셔가지고 저 전 선생님들한테 이제 떡을 돌리면서 우리 아들 잘 봐달라고. 처음에 선생님 됐을 때는 그 말로 다 못하지. 아 그래도 이래 바르게 커줬구나 싶어서 그게 제일 보람되고. 바르게 커줬은 게 최고의 아들이지. 그건 뭐 더 바랄 것도 없고 나한테는 최고의 아들이라. 요즘 성남 씨는 자신이 받았던 것처럼 보육원생들에게 든든한 어른이 되어주고 싶답니다. 너무 먼 곳에서 행복을 찾고 매일 부족해서 힘들게 한 끼를 누가 챙겨준 것을 먹는 것 그 자체가 그냥 큰 뭐 어떻게 보면 행복일 수도 있고 예 그렇게 느껴집니다. 찢고 뻑뻑해도 이래 같이 먹고 하는 게 이제 정이 나는 기라. 그게 가족이라. 맞지요 우리 애랑? 네. 내가 먼저 사랑할게.